제가 김선아님을 보고 배우를 꿈꿨듯이 저를 보고 누군가가 꿈을 꾸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진부할 수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꿈을 꾼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혼자 집에서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그 드라마를 봤을 때 느꼈던 걸 부모님이 느끼는 걸 원했는지 계속 제가 막 따라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연기를 하면서 살고 싶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꿈을 꾼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느끼는데 정답이 없다는 점. 대학교를 가서도 교수님들도 그랬고 지금 이제 같이 연기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느끼는 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의도를 했는데 저렇게 봐주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의도했던 대로 봐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연기에 정답이 없다는 점. 그래서 요즘은 봐주면 봐주는 대로 연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정신력이 좋은 것 같아요. 체력도 좋은 편이고 지치지 않고 계속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정신력이 좋아서 지치지 않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고 좀 힘들어도 계속 웃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한 분을 꼽아보자면 배우 김선아님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파티쉐를 꿈꿨는데 그 다음에 영화 잠복근무를 보고 경찰을 또 꿈꿨어요. 아,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구나 라고 알게 된 것 같아요. 배우 김선아님을 보고 배우 꿈을 꾸게 돼서 그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김선아님을 보고 배우를 꿈꿨듯이 저를 보고 누군가가 꿈을 꾸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배우,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한테 공감을 해주셔서 이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촬영이 있거나 오디션이 있거나 이럴 때는 엄청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일단 엄청 오래 자요. 거의 신생아 마냥 오래 자고 일어나서는 이렇게 하루를 좀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뭔가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 책을 들고 카페에 가서 고작 몇 페이지라도 그걸 읽으려고 하고 걸어 다니려고 하고 노래방도 혼자 가고 영화도 혼자 보러 다니고 그날 하루를 좀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배우 박수현이었습니다. 갯벌 속의 진주처럼 꼭 피어날 테니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동창회 가도 되냐고 애초에 왜 물어봐? 당연히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 갔다 오란다고 진짜 잘 갔다 오냐? 여자친구 있는데 여자 동창 오는 동창회를 도대체 왜 가냐고. 너 내 눈에만 멋있는 거 아니야. 다른 여자애들 눈에도 멋있어. 근데 너 그거 알잖아. 너 네가 잘생긴 거 알잖아. 자각 있는 사람이 거길 왜 가냐고. 너 내가 쿨한 척하니까 진짜 쿨한 거 같아? 아니 나 하나도 안 쿨해. 너 거기 간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지구를 폭파시킬 뻔했어. 알아? 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됐어. 집에 가. 나 너랑 같이 있기 싫어. 동창회 가서 다른 여자 만나고 온 너랑 같이 있기 싫다고. 오지 마! 나 너랑 같이 있기 싫다고 분명히 말했다.